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의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간다 이거 아닙니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몇까지 말씀 저희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분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신 배경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는 나라의 미래가 청년에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고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신촌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세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영업정지 유예 제도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국민께 소개드리고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기 위해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회장님 어디시죠? 오마이뉴스인데요. 어제 사실 그 수원 유세에서는 신촌 고르시는 거하고 이화여대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방금 설명에서는 딱히 말씀 안 하셨죠? 뭐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발언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표준이 되게 하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하이스트 선수들과 투표를 하는데 공권 심판을 맞춰서 세방 논란 같은 거를 그냥 한 걸로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대전 카이스트 학생들과 세방 논란 같은 심판론에 그냥 걸로 보는데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의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공영훈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서 국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분노의 말씀을 해왔죠. 정작 그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그냥 간다 이거 아닙니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는 정치를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뿐입니다. 여전히 YT 나혜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뭐 목표 의석수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데 사전투표 첫날에 뭐 혹시 목표나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표장에 나가면 이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고만고만한 정책의 차이보다는 범죄를 방어하겠다, 자기 범죄,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가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호소드립니다. 이번 투표부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가리지 않고 수개표가 병행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달성된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까보고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믿고 나서주십시오. 사전투표에서 나서주십시오. 그래서 법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 우리는 조국처럼 이재명 제처럼 살아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헤럴드경제 신현주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방금 그 나온 여론조사에서 비례 투표 그 결과에서 조국당이 30%가 넘으면서 1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투표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조국당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드실 겁니까?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